돌아가신 저의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길 때쯤 치매가 오셨어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어요. 이제 고관절 수술, 인공 그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, 재활치료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이제 고통이 그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의사분들도 의료진도 연세가 있으니까, 왜냐면 70이 넘어서 80 가까이 되셨으니까, 그러니까 그냥 권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시고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. 근데 어느 날, 얘 있잖아, 나 돈이 필요해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돈왜 필요해요? 했더니 그냥 돈이 있어야 될것 같다 이러셔서 돈을 드렸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돈이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달라고는 하셨는데 돈의 쓰임이라든가 이런 거, 그 돈의 중요한 걸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신 거죠. 그래서 그때 어머, 엄마 이상하네 이랬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동생이 이제 미국에 계셨었어요. 근데 이제 여동생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병원을 갔더니 여동생을 이러고 날더러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얘 야 그랬더니 아예 이러시는 거예요. 가물가물한 거지. 이건 뭐지? 그러니까는 그렇게 점점 심해지시니까 여동생이 막 언짢아했어요. 너무 슬퍼했어요. 왜냐하면 여동생은 미국에서 계속 이제 사니까 엄마하고 늘 같이 있는데 왜 나는 몰라보고 언니를 알아보냐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아 치매인가 보다. 엄마가 이제는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. 네, 이래가지고서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점점 기억이 사라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아, 네. 그러니까 사실 치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본인은 모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은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. 이제 제가 또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엄마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갔다가 엄마 그러고 저 갈게요 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너무 서운해하시는 표정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셔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때 엄마 몰래 서운해하시니까 살금살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몰래 왔거든요. 언제나 이제 갈 때는 엄마 올게요 하고 이제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랬는데 그걸 안 하고 서울로 왔는데 일주일 만에 가신 거예요. 가셨어요. 그래서 저는 사람은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언제나 표현도 하고 행동도 하고,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아파요. 그러시네.